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 카복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 결제 아이템들 중에 모본드와 일반 구매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 중인 사이클론 MT 판매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맨 위에 5번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WARBOND, 월본드라고 적혀 있고,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건 65달러고, 옆에 있는 건 75달러예요. 고민하실 수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난 어차피 현금을 결제할 건데,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본드는요, 이 65달러를 무조건 현금 결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시든, 페이팔을 쓰시든, 아무튼 65달러에 대해 결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포인트라든지 다른 거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65달러를 결제해야 되고 현금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좋은 보험이 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보험이 붙는데 보통 워본드에 붙는 보험이 일반 구매보다 더 보험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현금깡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사실 때뭐올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일반 구매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일반 구매를 아시기 전에 일단 크레딧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 스토어라는 적혀 있는 밑에 얼마 크레딧이랑 USD가 얼마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 내에서 쓸수 있는 현금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119.5달러의 크레딧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크레딧은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녹였다고 표현합니다. 멜트했다고 표현하는데, 녹였을 경우 크레딧으로 돌려줍니다. 강조해서 제가 여기 갖고 있는 C8X, 파이시스 엑스페디션 한번 녹여볼게요. 삼각형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익스체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버튼 누르고 본인의 계정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얼마를 리펀드 해줄 거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요만큼의 크레딧으로 바꿔줘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 119.5였죠? 로딩이 되면서 아이템이 행거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 어카운트 스토어 크레딧은 164.5로 크레딧이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크레딧으로 아까 봤던 일반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일반 구매는 어떻게 하냐? 다시 구매창에 들어갈게요. 밑에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 구매를 장바구니에 넣으시면요, 장바구니 창이 뜨죠? 여기에 오른쪽 옆에 보시면 카트 서머리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스토어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애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스토어 크레딧을 입력해 주시면 컨펌을 해주시면 이 스토어 크레딧이 적용되고 토탈 금액, 제가 실제로 현금을 결제해야 되는 건 0원이라고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정말 홈페이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크레딧인 겁니다. 이 크레딧을 통해서 결제하셔도 되고, 혹시나 크레딧이 부족해요. 본인 크레딧이 막한 25달러, 30달러밖에 없어요. 30달러만 넣으시고 나머지 45달러는 현금 결제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 결제고, 아까 워본드는 완전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그동안 결제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현금 결제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당연히 워본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워본드가 훨씬 더 싸고 보험이 더 좋게 붙어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게임을 좀 구매하셨고 일부 아이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홈페이지에 쓸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결제를 하실 거면 이와 같은 일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돼요. 두 개의 차이점 잘 아시겠죠? 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과 생방송에서 질문해 주시고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팁으로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유바입니다. 유바!